50분이면 올 거리를 1시간 20분이 걸려서 왔네요. 아, 역시 초인길 힘듭니다. 유팀장님이 함께 계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이쪽으로 오는 거구나. 또 일본에서 만나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세계적인 페스티벌이라고 하니까.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고 그냥 들어갈래요. 못 참겠어요. 우와. 와. 나는 관심 없는데 귀엽네요. 소바를 사슬로 표현했어요. 갑자기 왔는데 초밥 먹고 싶다. 와, 이거 뭐야. 너무 예쁜데? 브리케즈 안에 피규어가 타고 있는 설정을 해줬습니다. 아, 너무 귀엽습니다. 와, 기차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이런 데 오셔가지고 이거 손 대시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다 사이 어색해지는 겁니다. 우와. 너무 만지고 싶다, 근데. 진짜? 이게 가방이라고? 이게 이렇게 접히고 접히고 접혀서 가방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겠는데. 고래 고래 이렇게 해서 건물이 거꾸로 붙어 있어요, 뒤에.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와, 예쁘네요. 제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뵀어요. 옆자리, 옆자리 탔었어, 옆자리에. 네, 왔는데 선물 하나 이렇게. 선물? 아, 아, 인스예요. 네, 인스. 대박 사건. 아. 와,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산팀이구나. 아, 테크닉 그 하시는 엄청납니다. 스티어링 휠도 연동돼 있어갖고 같이 들어가. 소름 끼쳐, 소름 끼쳐. 닌텐도 스위치를 브릭으로 표현하는 거 너무 귀엽다. 이거 파는 건가 본데요? 돈 좀 두둑하게 가져왔나? 아, 너무 귀엽다. 6만 원이네. 아, 6천 원인가? 아니야, 아니야. 브릭 분해기가 6천 원이야. 기차 진짜 예쁘다. 기존 기차보다 좀 객차가 좀 큰 건가요, 이거? 피카츄, 앵무새, 와, 행복하네요. 스톤이 진짜 너무 예쁘다. 우와, 이게 움직임이 좀 되나? 와, 이게 강아지들, 이게 그 원래 파는 강아지는 아니고, 이번에 나온 거 아니고, 창작으로. 와, very cute. 어서, 와, 푸들! 우와. 우와, 토이푸들, 토이푸들. 와, 너무 예쁘다. 이게 나이가 드니까 자꾸 귀여운 게 좋아지고. 멋있다, 멋있어. 너무 멋있다. 각종 다양한 브리케즈들을 다 창작으로. 죄송해요. 제가 캐릭터들은 다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갓 오브 워 같긴 하거든요. 와. 포징도 예술이다. 우리 12인치 액션 피규어보다 포징이 더 좋다, 여기 지금 레고가. 프로포션도 되게 좋고, 애기들이 좋아할 만하죠. 프로즈너인가? 와, 너무 귀엽다. 알라딘 양탄자도 타고, 피터팬이랑 훑고 싸우고. 난 처음에 어디 그냥 할아버지 집에 걸려있는 그림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발상의 전환이네요. 스터드를 꽂은 게 아니고, 세워서 그냥 껴서. 여기 진짜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그냥 실사처럼 똑같고, 트위티도 너무 귀엽고, 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아, 여기 진짜 대박이네요. 와, 지금 레일이 바뀌어요, 레일이. 기차 오는데, 기차 오는데 레일 바뀌나요? 어디로 갈까? 아래쪽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레일 바뀌면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오! 지금 기차가 와서 레일을 비켜줍니다. 와, 대박. 둥그런 브릭을 만든 게 아니고 네모난 브릭들을 그 단차를 생기기 위해서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조금씩 단차가 생기는 거. 그걸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를 구현을 해낸 것 같아요. 어! 야, 이거 토토로 타고 있나요, 안에? 토토로, 토토로. 너무 귀엽다. 야, 이쪽에는 각종 전차, 전투기들이 보입니다. 헬리콥터도 보이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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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안쪽 보시면은 변기랑 침실이랑 식당. 이쪽에도 기관실이니까요. 엔진실. 뭐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크로스도 보이고, 조그만한 홀보, 스타워즈 기체들도 많이 보이고요. 와. 아슬하다, 아슬하다. 마블 히어로즈 캐릭터들이 많이 보입니다. 투페이스도 있고, 조커도 있고, 배트맨 당연히 있고요.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100% 다 창작이고요. 이 트랜스포머, 범블비와 옵티머스 프라임으로 보입니다. 트랜스포머들 다 변신 될걸요? 설마. This one, transformation possible. 트랜스폼! 고다사이, 옵티머스. 예, 예, 예. 오, 라이트 브릭! 불 들어와요. 오. 진짜
완전 변신이 되네요. 감마즈가 있고요. 자몽글 펀치인가요? 사실 이번에 일본 와서 이거 총합금 살라고 중고 알아봤거든요. 레고로 있네요, 창작품으로. 대수신을 레고로 창작을 했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드래곤볼. 예쁩니다. 이거 뭐야? 이게 어디서부터 가야 돼? 여기서부터 가는 건가? 여기서 공을 막 갖다 놔. 그러면은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와요. 공들을 받아줘, 받아줘. 내려가, 내려가. 공들이 막 쌓여요.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로 오죠. 공들이 또 굴러 내려와요. 이게 뭐 어떤 거냐 이게? 웨이브 타면서, 웨이브 타면서 공이 내려오면 여기서 계속 골대에다가 공을 넣습니다. 근데 확률이 꽤 높아요. 거의 다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스테판 커리보다 지금 야투율이 높은 것 같아요. 성공률이. 또 여기서 얘들이 부지런히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포수들이 공을 굴려주고 계단식으로 해서 또 막 걸러내고 얘네가 잡아주고 돌아오면 여기 또 쌓입니다. 그러면은 기차들이 와서 또 가져가고 무한 루프.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와 너무 귀엽다. 갖고 싶다. 집에 가져가고 싶다. 이만큼 통째로. 머스크 트레인 색깔을 기차로 창작을 한 것 같고요. 요 나머지도 기차 창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와 애들 심심하지 않겠다. 여기 오면 진짜 하루 종일 있겠다. 여기. 기차 옵니다, 옵니다. 뿌뿌뿌. 이렇게 멋진 창작품을 그냥 한 곳에다 모아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일본까지 오기 잘했네요. 뭐야, 선풍기야? 선풍기 아니지? 이거 어떤 걸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자이로 효과라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떨어지는데, 달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기울기로 바뀌면은 네. 힘이 옆으로 이제 전달돼서 밑에 있는 얘가 이제 회전하는 거예요. 아니 동경대 레고 학과래요. 동경공대 레고 동호회. 레고 학과는 없지. 추억의 엠트론. 규모가 장난 아닌데요? 아니 이거는 뭐야. 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그 엠트론이 아닌데? 개별로 지금 출동하는 우주선들도 소우주선들도 많고 이런 이제 레이저 캐논 같은 것들. 뭐야 레이저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 여기 지금. 애들을 내보내. 아니 이거 엠트론 피규어 구하는 데도 힘들었겠다. 규모가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건담들은 홍콩의 창작가 5명이 하나씩 만들어서 온 거랍니다. 대박입니다. 여기 자꾸 보고 싶어지는 자꾸부터 해서 유니콘 건담. 와 너무 예쁘네요. 얘 네오지오인가? 얘가 저기 신안주. 야 건담들 진짜 앞에 무장 파츠까지. 아, 진짜 행복하다. 나 너무 행복해요. 진짜 레고로는 못 만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이거 무슨 부리고 만든 거야? 이거 그냥 저기 스타워즈 이렇게 뚜껑 그거 같은데? 이것도 레고긴 레고지. 행성 뚜껑으로 이거 만들었어요. 너무 귀엽다. 와 이거는 진짜 거무말 탄 이 사무라이 너무 멋있습니다. 약간 어릴 때 제가 해적선을 사고 싶어 하면서 딱 이런 걸 꿈꿨거든요. 딱 이런 느낌으로 실현이 돼 있네요. 여기는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래요. 초호화 유람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사람을 그냥 요 브릭으로 표현을 했어요. 다양한 인종을 나타내고 있네요. 모자 쓰신 분도 계시고 머리가 염색하신 분도 계시고. 와하 멋있어 스고이. 듀플로로 창작을 했어요. 창작 기차. 우와 이게 움직인다고? 이 피규어는 완전 옛날 피규어네요. 우와 다들 머리가 너무 진짜 크리에이티브한 것 같아요. 생텀도 보이고 나디그 모듈러들로 이렇게 꾸며놓고 사실은 메인은 기차죠. 기차 옵니다 옵니다. 와 뽀봉 엄청 길어. 역시 기차의 나라답게 기차 창작이 또 굉장히 많네요. 기차 돌리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진짜 여기도 기차가 돈다. 어떡해. 이건 이제 기차가 간다기보다는 레일이 기차를 끌고 가네요. 와 너무 귀엽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 이게 어떻게 되지? 이런 거 보면 막 창작 욕구가 솟구치는데
저는 못합니다. 말씀드렸어요. 네코 네코. 와, 기지개 펴고 있어요. 표현을 엄청 예쁘게 잘 해놨네요. 와, 권재관 선배 와야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알시카가 있는데요. 레고 아니고 알시카예요 지금. 아, 이게 밑에 바닥은 알시카를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위에 레고 브릭을 씌운 것 같아요. 스테이션에도 차들이 엄청 전시가 돼 있고 진짜 애기들이 너무 좋아할 만하네요. 아, 저기 서현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뭔가 소름끼쳤어. 뭐하러 오셨습니까? JBF도 좀 소개도 해드리고 저도 사실 좀 구경해보려고 왔는데 네. 와이프한테 명품백 하나 사가야 돼요. 아, 여기 있네요. 네, 채널. 네, 채널 거 하나 있네요. 네. 와이프 이거 사주면 좋아할까요? 저 좋아. 아, 맞을지도 몰라요. 조심하십시오. 맞습니다. 피아노, 와. 소리는 안 나지만 그래도 피아노 이게 눌러도 집니다. 대박 사건. 자석이랑 자석을 같은 극을 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밀려나게 해서 그 피아노 느낌 그걸 낸 거예요. 만화경이야. 대박. 여기가 더 대박. 와, 이게 만화경이에요. 오, 와. 와, 이거 뭐야? 진짜 멋있다 이거. 대박이다. 와, 진짜 와 소리밖에 안 나다 진짜. 보시면은 다 자기들마다. 캐릭터가 있어요. 기차 만드시는 분들은 계속 기차 만드시는 거고 저렇게 악기 만드시는 분들은 악기만 만들고 이거 뭐야? 여기 지금 어썸 믹스 볼륨 3가 있네요. 진짜 추억의 워크맨도 보이고 집 창작하시는 분들은 집만 창작하고 자기 분야가 있는 거예요. 어, 함박스테이크야. 함박스테이크 이렇게 열어가지고 치즈가 쫙 나왔어요. 야 진짜 표현력이 진짜 제가 머리를 탁 칩니다. 정말 지금은 거의 그냥 훈련 수준밖에 안 되고요. 저 이거 촬영 끝나고 저는 다시 한 바퀴 다시 돌 거예요. 놀이동산. 우리가 원래 기존 조립한 거랑은 다른 창작 놀이동산들이 있는데요. 보셨어요 방금? 방금 보셨어요? 제가 리뷰했던 롤러코스터 개조해가지고 응용 창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 도는 거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와. 아, 여기는 또 오사카 대학교 레고동호회. 레고동호회가 대학교에 있는 게 신기하네요. 미니언즈도 있고. 와, 아, 너무 귀엽다. 하하하. 총 실제로 이제 나가나 봐요, 총이. 총알이 있고 탄창인 것 같아요. 들어갔어. 꽂았어요. 근데 여기 쏴주세요. 오케이. 따가. 오, 쎄. 오, 수고이. 프레데터, 베어리언 프레데터. 와, 진짜 같이 만들었어. 이거 그물도 실제로 레고에서 쓰는 그 그물로 만든 거예요. 일본은 기차도 많은데 확실히 로봇들이 많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같은 경우를 레고로 창작을 굉장히 많이 했네요. 내 인생 첫 레고라고 해야 될까요? 흑룡섬도 아닌 흑룡섬 닭. 와, 추억입니다. 세븐일레븐이 굉장히 유니크하게 생겼네요. 이거 보니까 레디 플레이어 원 생각나요. 주인공 집 산 그런 막 아파트 느낌도 좀 있고. 뷰티풀. 와. 지붕을 이 브릭 분해기로 만들었어. 지붕이에요. 그거 아이디어. 와. 종이 비행기 발사 기계래요. 팩스 보내듯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저표. 종이 비행기를 지금 실제로 만들어주는. 와. 수고해. 혼돈이 수고해. 와. 아, 존경합니다. 리스펙. 와. 대박입니다. 아, 종이 비행기를 만들고 나가 발사는. 아, 빵 터졌네. 와, 너. 보셨어요? 720도 회전하고. 이게 그냥 실제로 레고 일반 브릭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720도를 돌리네요. 레일 브릭이 좀 휜 거 있잖아요. 휜 거를 세워서 이렇게 해서 이 레일을 두 개를 이렇게 나가게 한 거지. 아, 진짜 아이디어. 정식 부품으로만 해서 롤러코스터를 720도를 돌립니다. 우리가 요즘 막 되게 발전된 브릭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실제로 뭐 2 곱하기 2, 1 곱하기 3 이런 브릭들만 가지고 한 창작품이네요. 완전 기본 중에 기본 브릭들만 가지고 사치코상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트리플 크라운 TV 챔피언이에요. 더 킹 오브 레고. 이분 창작품인데
이분이 이런 걸로 다 어떻게 보면 챔피언을 먹으셨는데, 보시면 또 특이한 게 기본 브릭들 위주로 사용을 했어요. 특수 브릭 많이 안 쓰고 기본 브릭 위주로 창작을 하는 건데 그분의 작품이 창작가들마다 색깔 있잖아요. 사찌코 상의 색깔이 확 묻어나는 그런 작품입니다.